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릉 출신으로 조선 중기 대표적 문장가이며 사상가인 어촌 심원광 선생. 그의 작품과 사상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작품과 문학적 가치를 찾아봅니다. 조선 후기 방랑시인인 난고 김병현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영월 김삿갓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난고 김삿갓 선생의 문학세계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추모하는 길을 따라가 봅니다. 춘천, 명동, 중앙시장, 제일시장, 육림고개 등 원도심 상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려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북적북적해서 더 즐거운 춘천 원도심 나들이를 즐겨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광명수입니다. 여러분, 각 달마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5월 가정의 달, 6월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9월은 독서의 달, 이번 달인 10월은 바로 문화의 달이라고 합니다. 달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날이 참 선선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책 읽기 좋고 문화행사 관람하기도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밀린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이런 좋은 가을날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게다가 요즘 전국적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가을 햇볕도 쬐면서 청명한 가을 날씨 마음껏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신 후에 시청 소감과 사연 편하게 남겨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면 문학, 시, 독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이 계절에 아주 잘 맞는 문학의 밤 행사가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어촌 신원관 선생의 사상을 기리는 문학 행사인데요. 작품이 한시이다 보니까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문학의 밤 행사라면 누구나 좋아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탄 소신 후 국화는 피어나고 시원하게 새벽비 내렸으니 동리 일반 황 황 황 난감하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방금 들은 시조는 상국 배율 10운이라는 설이 맞은 국화 10운이라는 시조였습니다. 이 시조는 강릉 출신의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작품이고요. 제가 이 작품을 왜 읊었느냐? 오늘 그 어촌 심원광 선생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아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정치인 그리고 문장가였던 어촌 심원광 선생. 오늘 그의 생애와 문학적 가치를 기리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촌 선생의 한시를 통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이곳은 해운정입니다. 심원광 선생이 강원 관찰사를 지내던 시절 지었다는 별당 건물인데요. 근 5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즘 딱 해운정이라는 이 딱 한자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기품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갈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였던 송시열이 쓴 현판을 비롯해서 건물 안엔 역사적 가치를 띈 다양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와,
당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뭔가 안에서 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사뭇 또 다릅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지금 이 공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도망가세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밝아 보이십니다.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신지. 아, 저희 오늘 하는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에 저희가 연주팀으로 참여하게 돼서 그 음악에 어촌 심원광의 시를 가사로 넣어서 오늘 연주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앞마당엔 오늘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취지가 궁금해요. 네, 오늘 저희 행사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알려보고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사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준비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준비한 행사는 저희 어촌 심원광 선생 시 중에 6개를 선정을 해서 시 낭송, 시 낭독극, 저희가 랩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한 시를 이해하게끔 마련된 자리.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함께합니다. 당연히 리허설도 꼼꼼히 해야겠죠. 아니, 그런데 심각한 표정의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어떤 거 준비 중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배우들끼리 어촌 심원광 시낭독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낭독극이요? 네, 시낭독극은 그 연극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행동이 없이 이제 각 배우들의 화술로 진행되는 극입니다. 아, 오늘 또 행사장에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한복을 입고 오셨는지? 오늘 심원광 시인분의 소나기 시 낭송하러 왔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로만 뜻도 이해하기 힘든 한 시로만 기억되기엔 어촌 선생이 남긴 시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과거 속 이야기가 2022년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유죠. 아,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팀들이 정말 무대를 꽉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비밀인데 저도 오늘 여기 서거든요. 저도 이제 리허설 준비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잠깐만 더 지켜봐 주세요. 가야지. 에? 최상아 리포터가 리허설을 한다고요? 아하, 아까 말한 랩 공연이 그럼? 어촌 심원광,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은 벼슬이 2조 판서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치가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850수의 한시 작품을 남긴 큰 문인이었던 점에서도 특기할 뿐입니다. 16세기 전반을 대표해 당대 최고의 시인이란 평이 아깝지 않은 어촌 심원광 선생의 문학과 사상은 많은 이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큰 자취를 남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겨울 풍경을 노래한 게 있어요. 창밤과 경호를 논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겨울 흰 눈이 내린 다음에 바닷가 쪽에 소나무 숲에 흰 눈이 쌓인 걸 마치 횃불을 밝혀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분의 그런 공감되는 시들을 좀 널리 알리고 그러고 저희가 경포를 다니면 훨씬 더 경포에 대한 사랑, 즐거움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촌 심원광은? 감성 시인이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해운정엔 가을 달빛이 내려앉고 심원광 선생의 작품을 널리 알릴 준비도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둠이 내렸고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 무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잠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고 가은 달처럼 휘도는 바람 땅을 말아 늦더위를 몰아가니 인생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님
저 이러는 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국가에서 왕이 직접 어촌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그 만시를 어촌 선생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천상 시인인 것 같아요. 그런 풍광들을 잘 그려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무대는 과연 뭘까요? 제 무대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이 맞은 국화, 네, 상국 배율 10운이라는 시조를 시조라고 하면 다소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도 많은데요. 힙합으로 변곡된 시조는 과연 어떨지. 1절은 낭송뿐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컨텐츠들, 이제 현대적인 재해석이 곁들여진 무대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심원광 선생님의 그 훌륭한 문학적인 감성과 박영주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는 좀 마음이 푸근한 것을 느끼고 갑니다.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본 하루, 500년 전으로 돌아가 조선 중기 인물인 심원광 선생을 만나 뵙고 또 그를 기리는 현재의 모습도 감상했습니다. 그의 문학 세계는 강릉 시민들의 자긍심인데요.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촌 심원광이란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겠죠? 시를 가지고 힙합을 만들고 또 내용을 풀어서 시 낭독도 시민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시 낭독 끝까지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요. 시를 통해서 시대의 잘못을 꾸짖고 또 고치길 바랐던 정치 부분 역시 충정어린 시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시 세계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의 이런 문학 사상을 강릉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저도 오늘을 계기로 어촌 심원광 선생의 시 한 번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으로 전국의 명승지를 다니며 서민들의 애환을 노래하는 시를 지은 분. 여러분들도 아마 김삿갓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유명한 김병현 선생이십니다. 이 방랑 생활 중에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벼로인 김삿갓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늘 삿갓을 쓰고 다니셔서 그렇게 불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시인 김삿갓 선생이 은둔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영월인데요. 영월에서 김삿갓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선생의 문학 세계를 느껴보고 추모하는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깊어가는 가을, 시를 지으며 방랑하는 나그네가 있었네. 그의 이름은 김삿갓. 아, 시상이 떠오른다. 가뿐한 삿갓이 내 빈배와 같아. 한 번을 썼다가 40년 평생을 쓰게 되었네. 35년의 방랑생활 동안 풍자와 해악으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묘사했던 김삿갓.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를 남겨 지금도 많이 읽히고 써지며 감동과 위로를 전해주는데, 삿갓으로 하늘을 가리고 삿갓 속에서 홀로 세상을 관찰하듯이 써내려간 시들. 이 김삿갓 선생이 예술혼을 남기며 걸었던 방랑의 길. 난고 김삿갓 선생은 누구인지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영월군 김삿갓면. 독주피 홍광급 일반 삼재원. 김삿갓의 일생을 알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해마다 선생의 문화예술혼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는데, 조선 후기 방랑시인인 난고 김병현 선생의 시대정신과 혼을 추모하는 역사의 현장이자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는 문화예술의 향연, 잠시 멈췄던 김삿갓 문화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삿갓의 생애와 발자취를 쫓은 모든 연구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곳 김삿갓 문학관. 그래서 이제 우리 김삿갓 선생님의 김경현 선생님의 내력에 대해서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왼쪽 것도 쭉 보시고요. 밥을 청하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던 방랑 생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김삿갓 선생님은 사실 불우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조선 후기 말에 그 당시에 홍경래란이 있었어요. 그 홍경래란의 그 수장한테 그 할아버지 김익순이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김익순 그 할아버지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식솔들은 전부 다 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오신 데가 바로 이곳 노루무까지 오셨습니다. 선생이 20살 되던 해 영월에서 개최된 백일장의 응시에 장원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를 비판했던 글로 장원이 된 사실에 괴로워했고 결국 그대로 집을 나가 방랑생활을 시작했는데 서민들의 애환을 시로 표현하며 살게 되고 선생의 작품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새는 둥지, 짐승은 굴이 있어 다 살 곳 있건만 내 평생 돌아보니 나만 홀로 아프게 보냈구나. 부모마저 다 돌아가시자 집안일이 황량했네. 남산 새벽 종소리 들으며 집신 한 켤레 신고 동방의 풍토를 마음으로 세세히 헤아려 보았네. 내 평생 돌아보니 나만 홀로 아프게 보냈구나. 그 시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고 굉장히 이 시대를 잘못하고 난 분이구나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선생은 빼어난 경치의 금강산 유람을 좋아했는데 송송백백암암회 수수산산 처척이 소나무와 소나무 잣나무와 잣나무 바위와 바위를 도니 물과 물 산과 산이 곳곳마다 기묘하구나. 이 시한 구절만 봐도 금강산이 눈앞에 막 이제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살아있네요. 정치를 물씬 담겨있는 영월의 정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김삿갓. 두루마기 걸치고 삿갓 하나 집어쓰고 배나리 보찜을 맨 현대판 방랑시인들. 이번 문화재에서는 조선시대 영월 과거대전인 한시백일장, 전국 휘호대회 등 현대판 유생들이 실력을 겨루기도 했는데 김삿갓의 해악과 풍자로 한 인생을 살았던 김삿갓의 문화권을 추모하기 위한 김삿갓 문화재가 올해 벌써 25회를 맞았네요. 영월은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께서 영월에 오시면 김삿갓 문화관을 보시고 김병현 선생의 신세계와 그의 삶을 보실 수 있고 이 다양한 풍경을 국가향이 빛나는 다양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삿갓 문화재에서 오 좋습니다. 삿갓을 쓰고 놀다 보면 집에 오 삿갓을 쓰고 놀다 보면 집에 마지막 갓 갔다가 다시 오고 싶은 김삿갓 문화재 문 문학촌 영월에 오니 화목하고 재밌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김삿갓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영월의 절경과 가을의 풍경에 매료되어 저절로 시한수가 떠오르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속에서 수많은 시상이 스치는구나. 천천 지지 풍풍 feel 야 하늘과 하늘 땅과 땅 바람과 바람
느껴지네. 어 뭐야? 어 소름 돋았어. 방금 김사과 선생님이 제 몸에 빙의 됐어요. 금강산시를 잇는 이 명시가 나와버렸네. 전국 명승지를 다니며 선생이 걸었던 길 위의 사계절의 풍경이 그림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는데 그 풍경을 한국화 전시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국 팔도를 다니다 보니 어느새 이 사계절이 지나고 야 이 느끼는 점이 참 많구나. 아 그분이 다 보신 이제 부분 부분이겠죠. 꽃도 보셨을 거고 계곡 계곡 다 찾아다니시면서 다 지나간 발자취를 저희들이 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시 한 소절에 마음을 위로받고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선생의 시를 통해 예술혼을 느꼈다면 이제 흥겨운 음악과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보니까 여기 막 붓글씨만 족자 이렇게 멋있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아, 가훈이나 명언을 써드리는데. 아 가훈이나 명언을 우리 선생님이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예, 예. 이야. 예. 아니 그러면 저도 하나만 가훈 써주실 수 있어요? 예. 붓과 먹의 정신을 담은 명언이 탄생되는 순간.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루 행복하게 즐기시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서예를 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은 감정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김사관 문화재. 네, 선생의 탄생 215주년을 기념해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영상에서 김사과 선생의 시 한 편을 읽으며 울림을 받으신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살아가는 애환을 시로 잘 표현해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읽히며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 문학의 큰 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난고 김사과 선생. 문화재는 마무리됐지만 영월에 가시면 공원과 문학관에서 선생의 일생과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찾아서 영월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원주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클래식과 트롯,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음악 장르죠. 그런데 이 두 장르가 찰떡궁합이 됐던 연주회가 양산에서 열렸습니다.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 현장 함께 떠나보시죠. Oh, yeah. 준비하시고 소음에 또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계시는 평산마을의 어르신들께 작은 위안이 되고자 저희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무래도 트롯 우리 가요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롯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또 클래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또 흥겨운 가요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온을 바라는 그런 평화음악회 또는 평온기원음악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어서 더 좋은 작지만 알찬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대가 저쪽이거든요. 저쪽으로 볼게요. 저희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는 2001년에 창단 이후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공연, 정기 공연, 예술한 놀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 여러 가지 공연들을 통해서 양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공해갖고 고향에 와서 너무 반갑다요. 정말 노래를 절실하게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제가 양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양산에 행사는 많이 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계기로 양지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정말 전국에서 양산을 빛내고 있는 아티스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네, 음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오늘 예쁘게 해오셨네요. 네,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양지원 보러 왔습니다. 그 양산의 지역 특색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좋은 기회를,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끔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저희가 순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앞으로 이 연주로 인하여 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수분이나 또 유명하신 또 트럼펫 연주자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문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윈드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의 사회를 맡은 삼국장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박우진 지휘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클래식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커 나가는 그런 유망주들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지훈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양산 시민음악회가 네, 정말 양산시를 넘어서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양지원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처음 보러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요. 멋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과 이렇게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냥 우리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가 너무 멋있었고요. 그 양산에서 자란 양주원 우리 가수님 너무 멋졌습니다. 진짜 오늘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좀 귀로 듣는 색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만큼 연주가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 관객들의 성원으로 힘을 얻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원도심이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춘천의 원도심은 들썩들썩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의 고충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 힘내자는 의지로 신나는 축제를 열었다는 시장 사람들. 축제의 장이 된 춘천 원도심으로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으스스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춘천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손톱 자국인데? 이렇게 큰 손톱 자국이면 얼마나 큰 거죠? 호해요, 호해! 춘천에 거인이 나타났대요.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나는 축제를 몰고 온 거인이니까요. 춘천을 들썩이게 만든 거인의 정체는 뭘까? 원도심 축제를 즐기며 함께 찾아나서 보자고요. 무려 40년 전 춘천에 들어선 최초의 백화점 제1시장. 이 건물 벽면에 의문의 게시글이 걸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1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거인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분위기. 그런데 그때 신나는 음악과 함께 갑자기 시작된 댄스 파티. 왕년에 잘 나갔던 언니들 다 모이세요. 복고풍 댄스 퍼포먼스에 시장하는 순식간에 고고장이 됐는데요. 이 깜짝 공연은 바로 춘천 봄나들거리 축제 일환이라는 말씀. 아싸, 신난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에 활력이 생겼는데 이번 축제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원도심은 한국전쟁 이후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제 물건이라든가 또는 작업복, 군복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곳이에요. 그렇게 어려움들을 극복해온 춘천 시민의 힘을 저희는 거인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행상 사업을 통해서 봉이산 아래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다시 깨어나서 상권을 시장을 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천 원도심 상권이란 춘천시청 인근에 형성된 8개의 역사 깊은 상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데요. 전쟁 직후의 혼란한 시대부터 각종 경제 위기까지 이곳 상인들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상권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도심만의 좀 매력이라고 할까요? 또 이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와 역사를 지닌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게 그래서 구수한 굉장히 정감 있는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다양한 그 패션 잡화들도 있고 맛집이 한 250여 개 정도의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다양한 물건도 구매하시게 원도심에 나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숨은 매력이 가득한 원도심. 다들 나와서 즐겨보시라고 8개 상권이 똘똘 뭉쳐 봄나들거리 축제를 개최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만은 청춘.
연이 아직 안 죽었다잉. 덕분에 모처럼 시장엔 활기가 가득. 최근에 이런 공연들이 없었잖아요. 없었어. 없었어. 좀 간만에 이런 공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 날아가가지고요? 스트레스 싹 풀렸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시장 한쪽에선 복권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원도심에서 10,000원 이상 쇼핑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동전으로 열심히 긁어보니 와! 5,000원 당첨! 옆 사람은 경품 당첨! 당첨률이 꽤 높네요. 아니 이거 지금 뭐 당첨되신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뽑은 거예요. 오늘 여기 이벤트 참여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유 처음인데?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인데 좋네요 기분이. 색다른 좀 이벤트 같아요? 예. 춘천 지하상가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길 가던 어린이들 죄다 불러모은 마술 공연. 어쩌다 보니 지하상가가 어린이 극장이 됐네요. 어구 재밌죠? 지하상가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들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네. 오늘 공연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지금 되게 이렇게 재밌어하고 보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밌어하고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각 육림고개와 중앙시장이 만나는 골목. 이곳엔 전통시장 고객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축제 기간엔 이곳에서 문화 생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문화관이 있나. 편안한 빈백과 캠핑 의자로 꾸며진 전통시장 속 영화관. 영화를 좋아한다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원래 여기가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자리도 편하고 저도 여기서 처음 보는데 영화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축제 네네. 다른 것도 즐겨보셨어요? 아직 이거 보고 한번 둘러보려고요. 네. 영화만 오늘까지 두 번을 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모르는 영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 영화 감독과 배우와의 대화 시간, 추억의 변사, 영화 상영 등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도 마련돼 즐거움이 두 배. 그러면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장에는 다른 장소 중에서도 여기 상가들 쉼터를 설정한 것은 여기서 영화 상영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이 어떤 지역 시장의 어떤 그런 보탬이 좀 되지 않을까? 부제가 시네마 테라피거든요. 어떤 정신적 치유의 어떤 그런 공간과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 한복판. 우리 모두의 애환이 켜켜이 쌓인 시장에서의 편안한 휴식. 어쩌면 원도심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마음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재밌었다. 나요. 냄새가 나요. 닭갈비 냄새가 나요. 네? 갑자기 닭갈비 냄새라뇨? 진영 씨 배고파요? 그런데 진짜 있다. 닭갈비. 춘천명동 닭갈비 골목 홍보를 위해 시장에서 닭갈비 시식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춘천 원도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때마침 출출할 때 이게 웬 떡이냐 신나서 젓가락을 드는 박진영 리포터. 이거 봐라 이거. 카메라도 안 보고 멘트도 안 하고 완전 푹 빠졌네. 아니, 닭갈비가 그렇게 좋아요? 진영 씨. 춘천에 20년 살았다면서요. 안 질려요? 닭갈비가 한 개로 질리지가 않냐? 왜? 맛있거든. 정말 맛있거든. 하나도 질리지가 않아. 그 질문입니까, 피디님? 얼마나 맛있는데 닭갈비? 아, 네. 부럽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춘천 원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 날씨 속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장 나들이를 즐기러 나왔는데요. 춘천 원도심 축제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거대한 봄나들거리 축제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10월 8, 9, 10 또 8, 9, 10일에 계속해서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10월 7일 금요일부터 요선동에서는 점심때 금요 마켓이 열리고 저녁때는 시청광장에서 야시장이 열립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계속 휴일 동안에 여러가지 퍼레이드도 열리고요. 나와서 맥주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역경을 딛고 꿋꿋하게 키워온 상권. 다시 힘을 모아 일어서려 하는 춘천 원도심 상권을 응원합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삼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 상권의 매력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춘천 원도심 축제는 다가오는 10월 1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원도심 곳곳에 거인의 깜짝 미션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는 춘천에서 거인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만나볼게요. 네, 먼저 수기님 주셨습니다. 엘리펀디 귀여운 대감이네요. 어촌 심원광 선생님 작품을 다음에는 꼭 접해봐야겠어요. 엘리펀디 공연도 제대로 보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강릉의 강원도의 자랑이죠. 엘리펀디의 공연이 시조와 만났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 할 때는 못 가봤는데 놀러 갔다가 구경한 적 있어요. 영웅 씨 덕분에 다시 한번 보니까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 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삿갓 문화재에 대한 시청 소감이었고요. 자, 그리고 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삿갓 씨를 읊으시면서 울컥하시는 모습이 씨를 마음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옛날 씨는 학교 다닐 때밖에 안 읽어왔던 것 같은데 어른이 돼서 읽어보면 또 다르겠죠?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좀 학생 때는 공부라도 해야 돼서 시를 좀 읽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돼서는 시를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읽어보면 그때 느낌과는 많이 다르겠죠. 저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 너무 신나 보이세요. 흔히 볼 수 있는 시장에 색다른 이벤트가 더해지니 익숙함 속 색다른 기분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이벤트 10월 1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마일님 보내주셨습니다. 가을에 정말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네요. 강원도 축제나 문화행사만 찾아다녀도 10월 한 달이 부족하겠어요. 오늘 강원365에서 간접체험 제대로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을에는요 정말 바쁘죠.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떠나셔야 되고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살도 찌셔야 되고요. 바쁘신데요. 다 하기 힘드시다면 강원365에서 간접체험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땡초님 상권 활발하게 춘천 땡땡백화점 오래되었지요. 추억의 땡땡백화점을 보내주셨나봐요. 추억의 우리 지역 그곳들 네,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구름하늘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옛 추억이 새록 복고풍 스타일 원주 양키시장 유명했지요. 지금은 자유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상인분들 활기차게 화이팅 하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을 속속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더 재미있는 것 같네요. 자, 황금가면님 춘천 살면서도 원도심 축제 처음 봤네요. 상인분들 화이팅 하시고 모두들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세요. 춘천 전통시장 영원히 빛나길 바랍니다. 네, 춘천에 사시는 우리 시민분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다면요. 영원히 빛이 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과 메시지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강원365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가을의 정점에 든 요즘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지만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몸의 균형이 깨져 면역이 저하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주로 잠자리에 든 시간 건조한 공기로 코와 기관지가 마르면서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요. 찬바람이 들지 않게끔 창문은 닫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나 요즘 각종 전염성 질병이 유행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뿐 아니라 누구나 독감 백신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독감 백신으로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원365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김용석 아나운서와 함께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